그 제가 몇 달 전인데요. 그 예전에 방영이 됐던 그 진짜 사나이 그 여군 특집 이것을 이제 우연히 이제 인터넷으로 제가 보게 됐는데 이 보니까 이제 아주 그 가냘픈 여자 연예인 몇 명이서 그 군대에 입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혹독한 이제 훈련을 받는 그거를 이제 그 담은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그 훈련시키는 조교들이 뭐 얼마나 그 잔인하게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는지 뭐 연예인이라고 봐주고 뭐 이런 게 없이 똑같은 정규 이제 군사 훈련을 그대로 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체력도 안 되죠. 뭐 여러 가지 그 규칙적인 생활을 안 하던 여자 연예인들이 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 프로에 보니까 그 중에서 유독 이제 어느 그 여배우인데요. 유난히 이제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뭐 이러면 이런다고 야단을 맞고 저러면 저런다고 또 꾸중을 듣고 계속 그렇게 하니까 막 이분이 이제 뭐 혼미해져 가지고요. 뭐 맨날 우는 거예요. 저녁에 잠자리 들어가서도 막 눈이 붓도록 울고 훈련 받다가도 울고 그 왜 그렇게 우느냐 그러니까 막 자기 자신도 밉고 적응을 못 하는 또 그 조교도 너무 야속하고 막 서러워서 울고 막 계속 우는 거예요. 뭐 그 여배우뿐만 아니에요. 그 어떤 아주 야무진 어느 그 여 탤런트는 이제 이 입대를 이제 준비하면서 체력을 자기가 보강했다고 그래서 이제 뭐 등산도 자기가 하면서 체력을 키웠고 또 동네에 그 헬스클럽 가가지고 이제 몸을 자기가 많이 이제 만들었다고 그렇게 이제 자신있게 입대하기 전에 인터뷰를 하는 걸 제가 봤는데 웬걸요? 역부족이에요. 그 정도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고 싶은데 잘할 수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어하는 그 모습이 처음에는 제가 그 재미있어서 봤는데요. 아, 몇 번 보다가 문득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저 체력도 약하고 훈련도 안 돼 있고 아무리 잘하려고 애쓰지만 역부족인 그 군에 간 그 여배우들의 저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내야 되는 우리 자식들 모습 아닌가? 아, 갑자기 그 생각이 탁 드니까요.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여러분, 뭐, 우리 집 아이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의 자녀도 그렇고, 뭐, 고생이란 걸 해봤습니까? 좁게 곱게 잘 자라다가, 뭐, 대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혼미해진다 그러더라고요. 취직 안 되죠? 결혼 안 되죠? 결혼할 사람은 생겼는데 살 집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는 젊은이들이 생각보다 무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 새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그 여배우들의 그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까 순간순간 그렇게 마음이 무너지고 그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그 프로를 이제 즐겨보다가요. 결정적으로 제 마음이 너무 힘들어지기 시작한 것은 바로 저 모습이 이제 한국 교회 모습 아닌가. 뭐 이래도 깨지고 저래도 깨지고. 저는 많은 목사님을 만나는 편인데요. 그 만나는 목사님들보다 마다 다 순수하세요. 그리고 정말 잘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정말 교회가 부흥이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잘 되기를 바라는데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프로를 보다가 그 눈물을 그 지은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요.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왜 그 진짜 사나이 여군 특집이라는 그 프로가 불쑥 생각이 났느냐 하면 지금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을 인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이 인용하는 아브라함과 관련된 말씀은 그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자, 우선 지난주 살펴본 창세기 12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때 처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가 75살이라고 지난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오늘 본문 19절을 보십시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 25년, 지금 아내는 이미 생리가 끊어져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태, 25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우리는 뭐 결과를 아니까 참 아브라함이 믿음이 승리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긴 세월 동안 아브라함이 겪어야 했던 마음고생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기가 안 생기는 것만이 고생이 아니고요. 지금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인용하고 있는 창세기 15장 말씀의 배경이 어떤가 하면은요, 그 앞에 1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그저 하나님 말씀 하나만 믿고 따라간 거예요. 정든 고향을 떠나가지고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큰 낭패를 당합니다. 가나안 원주민들 그 부족들 간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난리를 경험하는데요, 그 와중에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런 난감한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겨우 그 끌려간 롯을 건져내기는 했는데 아브라함 입장에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그 가나안 땅은 아무 기반이 없는 그 낯선 땅 아닙니까? 그리고 그 부족들이 다시 재침공을 해서 전쟁을 일으키면 이거 뭐 죽은 목숨 아닙니까? 의지할 데가 없는 그곳에서 오죽하면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시는데 임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첫 마디가 뭡니까? 창세기 15장 1절을 보십시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게 뭘로 의미하겠습니까? 얼마나 아브라함이 지금 떨고 있으면 임하시자마자 제일 먼저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겠냐고요. 내가 네 방패가 되어주마. 뒤집어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저기 달려들어 아무런 방패가 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상황, 이 절망적인 상황이 지금 아브라함이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제가 왜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그 여군 특집 그 참 무기력하게 그 평소에 TV에서 그 자태를 뽐내고 우아하던 그 모습은 하나도 없고 초라하기 짝이 없는 모습으로 맨날 꾸중 듣고 깨지고 그저 자기 자신이 미워가지고 눈물이나 짓는 그 여군들의 모습이 왜 떠올랐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영락없는 창세기 14장 15장에 아브라함이라니까요. 그게 지금 그 아브라함의 사례를 인용하고 있는 바울도 로마서 4장 23절 24절에서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무슨 뜻입니까? 니들도 똑같은 환경에서 살아가게 되니까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여기서 삶의 모범을 네가 취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 그 말씀 아닙니까? 자,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로마서를 한번 그동안 나눈 걸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로마서 1장 16절에서 큰 전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누구나 예외 없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 다음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것 같으니라. 이 큰 전제를 선포하고 나서 이제 우리 다 배웠잖아요. 치명적인 인간의 죄성으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절망에 빠져있던 인간들을 향하여 율법, 네 행위를 상징하는 율법으로는 여기서 못 헤어나온다. 오직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이 너를 의롭게 만들어줄 것이다. 이걸 지금 피력하고 있으면서 바울이 왜 로마서 4장에서 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여기다 왜 끄집어내겠냐고요. 우리 인생길에 그 여군 특집에 나오는 그 밤마다 눈물 짓는 그 불쌍한 여 탤런트처럼 역부족인 거 아닙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래도 깨지고 저래도 깨지는 인생길 가운데 우리가 취할 건 두 갈래 아닙니까?
하나님이고 뭐고 없다. 믿을 수 없다. 응답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나는 이제 나는 누구도 믿지 않겠다. 난 내 주먹을 믿고 가겠다. 그 길로 가는 한 길이 있고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길이 있는데 하나님은 후자를 의롭게 여기신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 가운데 그런 난관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할 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나는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나는 죽을 자유도 없다. 나는 반드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이다. 이 믿음이 작동되는 그런 인생으로 살라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 발견되는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은요, 이 어려운 상황을 인내로 견딜 수 있게 하는 믿음이더라는 것입니다. 19절을 보십시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인내하게 하는 능력을 가진 믿음이라는 겁니다. 앞에 18절에도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물론 여기서 말하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이제 자기가 늙어서 아기를 바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강조하는 거지만, 전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삶을 놓고 본다면은 아브라함의 삶 자체가 희망이 없는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은 믿음이 어떻게 작동이 되느냐? 이 절망을 몰아내고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다주는 차원에서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여러분 장로, 권사, 호칭은 좋은데 여러분 삶 속에서 이 믿음이 작동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인용되는 이 아브라함을 묵상하다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이 사랑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사랑의 특성들을 쭉 열거하는데요. 자, 먼저 4절을 보십시오. 말씀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랑을 하나님은 오래 참는 것으로 정의를 하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열거되던 이 말씀이요. 그 다음에 5절, 6절 쭉 열거되다가 마지막 7절을 보십시오. 사랑이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다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독하게 반복해서 강조하는 사랑의 특징은 인내하지 않는 사랑은 가짜라는 거예요. 요새 이 젊은이들 뭐 젊은이들 뿐입니까? 인터넷 해가지고 무슨 채팅에서 만나가지고 첫눈에 반했다 그러고 뭐 첫눈에 사랑에 빠졌다 그러고, 이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요, 그걸 사랑이라는 용어를 쓰는 건 사랑에 대한 모독이에요. 그건 충동적인 자기 감정이지 사랑이 아닙니다. 적어도 내 입에서 내가 사랑에 빠졌다라는 말을 쓰려면요, 거기에 눈물이 날 정도로 인내하는 인내가 포함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가정생활을 적어도 한 10년 이상을 유지하신 분은 다 아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 가정을 유지하기까지 그게 다 눈물 아닙니까? 그게 다 인내 아닙니까? 여기 우리 젊은 자녀들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이만큼 사람 굿이라고 여기 앉아있기까지요, 이게 다 부모의 그 눈물 아닙니까? 이게 부모의 인내 아닙니까? 인내가 없는 사랑은 그거는 가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이상한 말씀을. 어떻게 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데 이 기쁘게 이걸 받을 수 있느냐? 왜 그러냐? 그 다음
3절을 보십시오. 왜 그러냐 하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저는 우리 큰아이가 삼수했다는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몇 번이나 했더니 지금 막 이민교회부터 시작해서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이찬수 목사님 딸 이번에 어떻게 됐대? 어떻게 됐대? 사수는 안 되는데? 막 그렇게 지금 궁금해 한대요. 저는 수없이 반복하지만요. 이걸 왜 부끄러운 이야기 같은데 가리지 이걸 오픈하겠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아이가 그 삼수라고 하는 참 피하기 어려운 아픈 과정을 겪었던 건 이건 돈 주고 살 수 없는 난 이 보약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애들이 여러분 너무너무 고생 없이 자라가지고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겪는 어떤 형태의 고생도 고난도요, 이게 내가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이게 다 보약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인내라는 진짜 중요한 믿음의 속성, 사랑의 속성을 갖추게 하는, 그것을 구비하는 재료로 이 고난이 사용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작동될 때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의 특징이 뭐냐? 믿음을 비전으로 승화시킨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3절에서 바울이 인용하는 창세기 15장 5절, 6절을 다시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저는 이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이 너무 멋져요.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위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전쟁 통에 롯을 포로로 뺏겼다가 겨우 지금 되찾아는 왔지만 언제 지금 적들이 들이닥칠지 모르는 상황 속에 빠져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처세술 있잖아? 사람 마음을 사는 다섯 가지, 원수 맺지 않는 방법 다섯 가지, 처세술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런, 혹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군대를 모으는 법, 진지를 구축하는 방법, 이런 걸 가르치지 않고 낭만적인 하나님, 아브라함을 데리고 저 하늘의 별들을 봐라. 무수한 별들 보이니? 내가 너에게 했던 그 약속이 아직도 유효하다는 것을 잊지 말거라. 하나님은 위기에 빠진 아브라함에게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밥그릇을 가르쳐주시는 게 아니라 그에게 비전을 상기시켜주시고 꿈을 상기시켜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창세기 12장 5절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르르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갖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통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의 문을 어떻게 여느냐?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한국교회가 변질이 됐다면 원인은 딱 하나일 거예요. 그 믿음이 비전의 자리로 인도를 해주지 못하고 현실의 처세술이나 배우고 밥그릇 찾는 방법이나 터득하고 이러면서 변질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요즘에 분당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사실 마음이 좀 슬픕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교회가 너무 커져버렸기 때문에 개척 초기에 이 꿈, 이 비전 이게 없으신 것 같아. 이 현상 유지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13년 전에 분당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 서른 몇 명, 창립 멤버. 겨우 분당 어디에다가 그 70평 정도 예배 공간을 계약을 했는데, 인근의 교회 목사님이 못 들어온다고, 이찬수 목사는 여기 못 들어옵니다. 그분이 저를 이단으로 오해하신 거 아닙니까? 왜 거기 못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여기 우리 다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70평 계약해놓고
문턱도 못 밟아보고 천 몇백만 원 손해보고 그럼 내가 계약한 내 공간에 내가 왜 못 들어갑니까? 이웃교회 목사님하고 싸움질하면서는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쁘게 포기했습니다. 아, 기쁜 건 아니고요. 그냥 포기했습니다. 배짱이거든요. 배짱 음식은 못합니다. 왜? 그때만 해도 제게는 꿈이 있었거든요. 이 공간 없어도 우리 집에서 모이면 되지. 그때가 그리워져요. 지금 분당 우리 교회는 지금 이 꿈이 견이 나는 교회입니까? 이 공룡처럼 커져가지고 현상 유지하느라고 정신없는 교회가 된 거 아닙니까? 저는 요즘에 저 자신을 보면서도 슬퍼요. 매주 매주 저는 요즘에 설교의 슬럼프거든요, 사실은. 막 설교할 때도 개척 초기에는 막 가슴이 설레이고 막 토요일 되면 시간이 안 가가지고 내일 빨리 주일이 와야 예배를 드리는데 요즘에는요, 내가 설교하는 기계 같아요. 막 그런 설레임이 없습니다, 요즘은. 이건 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중이에요. 사람이요, 나이가 들어서 늙는 거 아닙니다. 꿈이 없어지면 늙는 거예요. 80, 90이 되셔도 하나님 주신 꿈, 비전, 사명, 그러면 그분은 젊은 분이고요. 20대 꿈 없으면 그 늙은이에요. 농담으로라도요. 아이고, 죽지 못해 사는 거지 뭐. 이런 말을 하지 마세요. 그 너무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겨울 등산을 참 좋아하거든요. 우선 겨울에 이 찬 공기가요, 처음에 한 5분 정도 이렇게 산 타다 보면은 막 춥고 어슬어슬한데 저는 겨울 등산할 때 옷도 일부러 두껍게 입고 안 가요. 가을 잠바를 입고 가요. 한 5분 춥습니다. 근데 5분만 지나면은 내 몸에 놀라운 에너지,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해요. 열이 막 올라오면은요, 그 찬 공기가 내 폐로 바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찬 공기를 마실 때마다 이 고난이라고 하면 고난 아닙니까? 이 추운 겨울을 맞상대해야 되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걸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겨울 등산을 제가 좋아하는 더 중요한 이유가 뭐냐? 저는 거기 가서 나무, 벌거벗은 겨울 나무를 보는 게 너무 좋아요. 사람들은 4월에 꽃이 만개하는 향기 나는 그런 나무를 좋아한다 그러는데 저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는 겨울 나무가요, 4월에 화창한 꽃보다 훨씬 아름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12월 1월 달에 저 동토에 겨울 나무를 보면은요, 뭐 뽐내고 뭐 뿌리고 자기장 하나도 없어요. 오직 그 나무가 원하는 본능 거 딱 하나예요. 생존하는 거, 버텨내는 거. 모든 아름다운 잎사귀 다 떨궈내고 벌거벗은 몸으로 거기 서 있는데 겨울에 그 나무가 그것을 버텨냈기 때문에 4월에 저 아름다운 향내 나는 꽃잎들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로 그렇게 힘드세요? 여러분, 지금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겪고 있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까? 잘 견뎌내고 있는 여러분의 삶 자체가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진짜 아름다운 거예요, 그거. 가끔 청년들이 저를 찾아와요. 가끔 청년들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와요. 죽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뭐 일주일에 뭐 여러 명씩 연락을 오는데요. 최근에도 어떤 젊은이를 제가 만났는데 많은 아픔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약도 먹고 있고 그렇게 하는데 막 울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제가 자기 또래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비교해보면 너무 뒤처지는 것 같아서, 자기는 그저 숨 쉬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어서 내가 너무 초라해 보여요,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겨울 나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너 무슨 소리 하니? 내가 보기에 너 진짜 아름답다. 내가 보기에 너는 아름다움을 뛰어넘어서 경외심이 느껴진다. 그 어려운 삶의 과정을 이렇게 잘 버텨내고 있는 거, 이 이상 어떻게 더 아름다울 수 있겠니?
껍데기만 보는 사람들의 기준과 판단에 흔들리지 마라. 네가 이 겨울나무와 같은 이 과정을 잘 견뎌내야 돼.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사울을 꿈꾸고 꽃이 필 봄날을 기억하면서 소망하면서 비전을 가지고 반드시 네 인생에 꽃이 필 날이 있다는 그것을 네 삶의 소망으로 삼아라. 저는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그 하나님 주신 비전을 받아가지고 100살 때까지 25년 고통 속에 있다가 100살 때 기도 응답 받고부터 행복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비전을 받던 75세부터 계속 행복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비전을 가져다 주는 믿음은 환경을 보지 않고 꿈을 보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제가 23살 때 시카고에서 고생하던 그때가 또 떠올려졌는데요. 저는 지금도요, 미국 집회하고 이제 제가 살던 시카고를 한 이틀, 3일 잠깐 이게 다녀가면 여건만 허락한다면 꼭 제가 고생할 때 살던 집을 꼭 가봐요. 성지처럼. 원베드룸. 265불짜리 원베드룸, 100년 된 목조 건물, 삐걱삐걱삐걱 바퀴벌레. 아침에 제가 불쑥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니까 그때 그 23살 시절에 265불 목조 건물에 사는데 한겨울이, 시카고의 겨울은요, 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다미닉스라고 그 큰 식품점 가게예요. 거기 주차장에 누가 그 1인용 그 최급 그 소파 같은 걸 버려놨더라고요. 그 눈길에요. 그거 소파 그 중고 눈 맞아가지고 날가 빠진 그거를 질질질질 끌고 30분 이상, 5분이면 가는 그 길을 30분 이상 질질질질 끌고 집으로 끌고 갔던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제가 맨날 이렇게 설교하기 때문에 우리 형제들이 입장이 진짜 곤란해요. 목사님 그렇게 고생할 때 형제들은 뭐 했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제가 막내인데 막내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막 가슴이 뜨거울 때니까요. 도와주겠다는 거 다 거절했습니다. 내가 왜 아버지도 아닌데 형제들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느냐고. 제가 벌어서 학교 가고 제가 벌어서 생계를 유지하고 내 생애에 가장 가난했지만 가장 고생이 많아 수시로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했지만 그러나 내 생애에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비전으로 가슴이 뜨거워졌던 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절망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사랑해서 금식 기도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 이대로 망하지 않죠? 하나님 저 이대로 무너지지 않죠? 저 다시 일어날 수 있죠? 그렇게 23살 때 주먹에 힘을 쥐던 그때가 그리운 거예요. 지금요, 그게 없어진 것 같아요, 제 삶이. 늙은 것 같아요. 나이는 아직 젊은데 너무 교회가 커져버리는 바람에, 너무 유명해져버린 바람에, 현상 유지하기에 급급해서 이런 제가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제가. 어떻게 하면 이걸 회복을 할 수가 있을까요? 참 하나님 일하시면 묘한데요. 제가 어젯밤에 바로 이제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그 세월호 유가족들 중에 그 예수 믿는 유가족 몇 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겠다 그러십니다.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들 잘 모시면 좋겠다. 그러고 나니까 제 마음에 하나님 왜 이 설교, 왜 이 대목에 그분들이 하필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겠다는 마음을 주셨을까? 여러분 지금요 세월호 관련해가지고 정말 이런저런 가슴 아픈 상태에 지금 빠져있는데 여러분 다른 거 다 생각하지 말고요.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분들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저도 그 임시로 설치해 놓은 그 안산 분향소 옆에다가 이제 그 예배실을 만들어서 저도 예배를 인도하러 가고는 했었는데요. 예배를 인도하는데 다 예배가 끝나고 나니까 어떤 이미 눈이 퉁퉁 부어 있더라고요. 울어가지고. 어머니 한 분이 오시더니 저한테 해주신 말씀은 난 지금도 못 잊습니다. 목사님,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고요. 우리 아이 시신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젯밤에 행정 목사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요. 정말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 유가족들을 주님 만나 주시기 원합니다.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상한 마음이, 아픈 마음이 이제 죽을 때까지 이 회복이 안 되는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다시 만날 그날을 꿈꾸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하고 힘을 얻는 통로로 이 예배를 사용해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부탁드리는데요, 기도해 주세요. 나는 보수인데? 나는 진보인데?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여러분 자녀일은 한 아버지 어머니의 아픔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 이 아픈 상황들이 인간의 방식이 아닌 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전화위복이 일어나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특징이 하나 더 있는데, 세 번째로요, 이 말씀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처음 말씀을 받던 그때부터 그 말씀을 응답받던 100세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 삶의 전반에 흐르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먼저 선행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그 바울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로마서는요, 두 파트로 이 전반부와 후반부로 로마서 4장을 그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로마서 4장의 전반부는 하나님의 주도하심, 하나님의 선행에서 인하심이 전반부 17절까지 묘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18절서부터 그 선행하는 하나님의 주도하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아브라함의 반응, 이게 4장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가슴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도하시도록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이 바울이 참 부러운 게요, 이 바울 머리에 말씀이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위시해가지고 바울 서신을 보면은요, 바울이 기록한 그 서신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막 자유자재로 인용합니다. 로마서 4장 3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의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부러워요 진짜. 말씀이 그 안에 있으니까. 저는 새해에도 분당 우리 교회는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성경 통독, 우리 홈페이지에 지금 모든 재료를 다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들리는 성경, 읽는 성경, 성경 통독 계속할 거고요, 큐티 계속 강조할 거고요, 내년에는 여기다 하나 더 얹어가지고 내년에는 성경 암송 운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 주일마다 1년에 52구절, 한 주일에 한 구절, 이 매일 암송하라는 것도 아니고 한 주일에 하나씩만 우리가 암송을 해서 이제 예배 시간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제 암송을 같이 할까 말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용기를 주신다면 말씀에 도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결론을 오늘 이렇게 내리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내년에 다시 분리 개척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전 지금 벌써 막 마음이 힘들어요. 또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그 교회로 가겠다, 어떤 분들이 그 교회로 가겠다, 또 제가 슬퍼해야 될 거를 저는 작년에 경험해서 알거든요. 왜 그런데도 한다고요? 담임 목사의 감정하고 목회는 상관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주도하는 교회 같으면 내 좋은 것만 하지만 로마서 4장에 하나님이 선행해서 주도하시고 거기에 우리가 발을 맞추어 드리는 것이 목회라면 내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 싫어하시면 참아야 되고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해야 되는 게 목회니까요.
저는 이 설교를 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 바울의 그 배려를 저는 본문에서 곳곳에서 보는데요. 로마서 4장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가르는 그 분기점 되는 말씀이 4장 17절인데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바울은 지금 뭘 배려하고 있을까요? 로마서 4장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4장을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그 다음 보십시오.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미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로마서 4장의 결론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를요 바울의 믿음을 본받읍시다. 로마서의 4장의 주인공을 바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읍시다. 4장의 주인공을 아브라함으로 만들어버리면 제가 무슨 우를 범하느냐. 아브라함의 믿음을 율법으로 전락시킨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행위 몸부림도 율법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주인공은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제가 이 설교를 다 이제 준비를 끝내고 오늘 새벽에요 주일학교 때부터 부르던 이 성탄절 찬양 그 어린 주 예수 눌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눈물이 맺혔습니다. 주님은 오시던 그때나 지금이나 구유에 있네. 성탄절과 아무 상관없는 산타 할아버지는 주인공처럼 지금 가장자리에 앉아있고 중심에 앉아있고 심지어는 루돌프 사슴조차도 주인공 행세를 하며 성탄절 중간에 중심에 앉아있는데 예수님은 뒷전으로 밀려나 구유에 계세요. 구유에. 말밥통 아시죠?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 예수님을 구유에서 모셔서 내 마음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 성탄절의 주인이시고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저를 견인해 가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따르겠나이다.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그 마음을 담아서 같이 한번 불러보기 원합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눌 자리 없어 그 어린 주 예수 눌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별들이 반짝이는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예수 골 위에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 깨나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 깨나 그 순하신 예수 그 우시지 않네 순하신 예수 오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 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새 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아기들 다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여러분 저는 이 찬양을 부르는데 맨 마지막 이 한마디요.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저는 이 가사 한마디 하고요. 창세기 14장 15장에 혼미한 가나안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 모습이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이번 성탄절날 정말 이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그래서 혼미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시라는 것, 이것을 영어로 경험하고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가사를 우리 한 번 더 생각하시면서 우리 2절 3절 한 번 더 찬양할 때 한마디 한마디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저 육축 소리에, 육축 소리에 아기 잠 깨나, 아기 잠 깨나 그 순하신 예수, 그 우시지 않네,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살게 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지난 한 해 되돌아보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팠습니다, 저렇게 슬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힘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내가 내 인생을 견인하는 삶이 아니라 주도하시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꿈이 내 인생을 견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슬픔을 당한 이웃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는 성숙한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구하고 또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군 특집이라는 그 프로에 나오는 그 연예인들처럼 역부족입니다. 잘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프고 그래서 상한 우리의 심령, 하나님 은혜를 구하오니 주님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탄절 주님이 주인공 되시고 주님이 내 심령에 좌정하시는 아름다운 영적인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되돌아보면 참 버거웠습니다. 힘에 겨워 잠을 이루지 못하는 성도도 많고 몸을 다치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가 혼미한 상태에 빠지며 그 여군 특집이라는 프로에 나오는 연약한 탤런트들처럼 역부족입니다. 우리 힘으로 헤쳐나갈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구하오니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해드리고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일하시도록 아버지 내 마음에 가장 소중한 왕좌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들의 찬양 231번입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 영원히 변하지 않네. 영원히 변하지 나는 주를 신뢰해.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영원히 변하지 않네. 영원히 변하지 나는 주를 않네. 신뢰해.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주를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내가 한 가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믿음을 가지고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 내가 가진 이 믿음이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꿈이 되고 비전이 되고 내가 가진 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의뢰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사오니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